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저희 반은요, 어쨌든 하이퍼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의 컨셉 소개를 딱 짧게 드리면은 극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문제를 다룹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저희 반에서 다뤄지는 얘기들은 어려운 수업 이에요. 이미 그러고 있고 어려운 수업일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고2 올라가면서 내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하이퍼 반이기 때문에, 다만 아이들이 극상위 아이들이냐, 현재 구성원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사실 그게 아니어 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수의 극상위권 학생들과 다수의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 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에게 극상위권 문제를 풀리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려워서 나갑니다. 예,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저는, 근데 그 나가는 게 안타깝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전 문제에 대한 타협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들이 봐야 되는 시험의 높이가 여기 있는데, 니들이 지금 실력이 조금 낮다고 그래서 낮게 배우는 게 아니고 너들도 여기를 목표해서 배워야 된다가 제 지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난이도 타협은 없고, 대신에 제가 그러려다 보니까 설명을 잘 해야 되고 잘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아이들, 그걸 잘 이해 못하는 아이들한테 사실 저도 극상위권 아이들만 모아놓고 수업을 하면 그게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문제 딱 펼쳐놓고 너네 이거 이해하지? 하고 시간 한 1분 주면 알아서들 이해를 해요, 사실은. 제가 별다른 설명 없어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은 제가 정말 A부터 Z까지 너네 혹시 1학년 때 배웠던 이 개념 기억하니? 에서부터 눈빛을 보면 사실 기억을 못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그 어려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사실 제가 어쨌든 이 강사 일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부분도 수업 이었고요, 결국은. 뭐, 관리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결국은 강사는 일단 수업을 잘해야 되고,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부분은 사실 수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관리나 컨텐츠 이런 부수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반의 기본적인 컨셉은 좀 그렇습니다. 중상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최상위권 문제를 풀립니다. 그걸 이해시키고 그들의 실력을 높여가는, 예, 그런 반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제가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아이들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아이들 봐서 알죠. 사실 작년 생각만 해봐도 작년 이맘때쯤이면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니, 어디를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좀더 잘할까, 뭐 이런 고민이 제일 많았을 텐데, 실제로 1년간 보내고 보면은 사실은 여기를 왔다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실은 아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최소한 저희 반에 들어오는 아이들은요, 안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버팅겨서 안 하려고 하는 아이를 하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건데요, 사실. 근데 최소한 지금 이 아이들은요, 해야 되는 건 알고 하고는 싶은데요, 이게 몸이 잘안 따라주고 계획이 잘안 짜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가 바르게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이 친구들은 잘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을 끌고 가면서 있어 제 역할은 저 조력자 역할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끌려올 수 있게끔 동기부여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그런 이제 제 조력자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저는 이 겨울방학 요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뭐잘 가르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뭐이 근방은 아니었지만 전교 1등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리고 자기만 잘하고 남들한테 설명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 1위가 수학 강사였고 2위가 학습 컨설턴트였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공부법을 짜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10년도 더전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고1에서 고2로 넘어온 그 시기가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왜냐면은 두 달이잖아요, 겨울방학이. 저는 두 달간 하루 공부 시간 미니멈을 14시간으로 잡고 공부를 했었어요, 두달 동안에.
그래서 저만 그렇게 했다고 사실 자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아이들 이 시기에는 그거 기준으로 잡고 아이들이랑 매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오늘 공부 몇 시간이? 14시간 혹시 했니?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요 제가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지금 아이들이 시간표 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 테트리스라고 표현하는데 요 테트리스도 게임 룰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다 쌓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표 짜는데도 룰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저는 요 21개 빈칸의 개수 물론 여기 저녁이면 10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심야 수업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짬짬이로. 근데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단 러프하게 봤을 때 총 21개 칸이 있는데 요 중에다가 과연 학원을 몇 개 껴넣으실 건가. 근데 정말 극도로 많이 껴넣는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은 정말 일주일 만에 다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우리는 수업을 들으면 그거 복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수업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의 호흡을 따라오려면은 집중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된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복습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복습은 숙제가 아닙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숙제가 있죠. 근데 복습은 수업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게 복습이에요. 그러면 수업 듣고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숙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한 칸 수학 수업 저희가 이제 월금반으로 가는데 월금이면 요걸 수업을 들었으면 여기에 이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과제를 하면 과제가 안 끝나면 여기 또 과제를 하고 요렇게 요게 이제 일단 아이들한테 시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 사이에 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이거죠. 학부모님들은 시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주려고 하지만 우리 아이를 너무 잘 알아버리는 거예요. 얘가 시간이 열려있다고 하는 아이가 아니다. 차라리 학원이라도 가자. 근데 맞는 말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거 결국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건 깨야 돼요. 시간은 일단 열어주고 그 시간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 아이를 이끌어야 되는 게 일단은 이번 2학년 올라갈 때 저는 키워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제안 드리는 건 복습까지 하려면요. 수업당 2.5개 정도 빈칸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아주 미니멈하게는 7개 정도 칸인데 근데 사실 그걸로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 뒤에 심야 시간까지를 반드시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10시이기 때문에 10시부터 1시까지 분명히 시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못하지만 왕년에 어쨌든 공부를 했을 때 이게 464입니다. 464.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했던 그 시간 총 14시간을 이렇게 저는 쓰거든요. 그러면은 8시부터 12시까지 그럼 점심 1시간 먹고 1시부터 7시까지 그럼 저녁 1시간 먹고 8시부터 12시까지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 그럼 12시에 자서 8시에 일하면 잠 참 많이 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이걸 못하니 혹시? 야 이거 자 두 달만 살면 되는데 이렇게. 어차피 방학 아니면 학교 가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살면서 딱 두 달 이렇게 못할까를 제안해보는 거고 어차피 이 중에 일부는 학원이 대신 해주잖아요. 사실은 학원 가 있으면 알아서 4시간씩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공부를 진짜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그래서 플래너도 쓰게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어쨌든 겨울방학엔 합니다. 그래서 요 네 칸을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겨울에 쓰겠다고 미리 보여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요거는 뭐 이번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겨울방학마다 그냥 플래너 아이들한테 물론 자기 특히 여학생들 자기 플래너 자기가 쓰는 아이들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혀 쓰지 않을 법한 아이들한테는 플래너를 던집니다. 이걸 널 쓰는 방법도 알려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스캔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겨울방학 첫 수업 시간에 항상 뿌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플래너 쓰는 방법 알려주고 요 14시간씩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나한테 보여주면은 거기에 곱하기 해서 내가 상을 줄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이끄는 편인데 이게 이제 1에서 2 넘어갈 땐 14시간인데 사실 작년에는 기준이 10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꽤나 합니다. 사실은. 학원만 다녀도 10시간은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은 나누기 2를 사실은 했어요. 학원에 있다고 니네가 하면 4시간 동안 공부만 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학원은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했지만 어쨌든 요 정도를 아이들이 하게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과거에 봤는데 그게 이제 공부 시간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께서 하루에 16시간 뭐 17시간씩 공부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아이들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저건 불가능하구나. 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는 믿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걸 해봤거든요, 실제로. 하루에 16시간. 왜냐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8시간 안 자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2시간 해서 2시에 잔다거나. 혹은 저는 그리고 예전에 공부 한창 할 때는 밥을 그냥 물에다 말아먹기 때문에 한 30분이면 먹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30분, 여기서 30분씩 빠지면 17시간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이클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목표가 딱 하루 생겨서 필 받은 날이면 아, 오늘은 내가 한번 17시간 해봐야겠다.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게요? 미래에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자랑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살면서 17시간씩 공부를 해봤으면 나중에 내가 자랑할 거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5시간이 진행됐으면 밤 12시에요. 그럼 내가 오늘 2시간만 더 하고 꾹 참고 잠 참고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직도 생각하는 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이들 성향도 바뀌었다곤 하지만 공부는 시간이 해주는 거다. 일단 시간이 확보되고 그 시간 동안에 뭘 할지 아이들은 또 그런 주장을 해요. 앉아만 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효율적으로 해야죠. 근데 안긴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긴 시간인데 뭘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무슨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를 짜주는 그 조력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부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제가 잡아드릴 거는 이제 결국은 수원스투 미적분 아이들이 겨울에 공부를 합니다. 이건 이제 수능 과목이고 결국은 앞서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고인의 신 하시면서 고3까지 수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 아이들 고3 미적분, 고3 1학기에 미적분 내신 들어가요. 그럼 그 미적분 내신을 안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다 시킬 겁니다. 일단 내신 대비를 안 하면 아이들 공부량이 무조건 줄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적분 대비까지 하고 미적분 기말고사까지 본 후에 이제 수능 대비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길게는 이미 중3부터 같이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 데리고 고3 수능까지는 진행을 하는 반이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도 어차피 수능 과목 저한테 제대로 배워서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랑 조금 혼동이 있으실까봐 현재 저희 반은 수토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미 수토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요 확통 수업을 제가 방학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방학 때 확통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지금 스케줄상 뭐 스케줄은 아마 브로셔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그래서 수토에서 일단 확통 수업을 쳐놓고 요 확통은 2학년에 확통 내신 들어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9일 금요일부터 이제 월금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요게 이제 정규반 계속 이제 월금 수업, 2학년 내내 월금 수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 반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인데 이게 과거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11월 15일부터는 파이널 기간이죠. 지금 아이들 시험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벌써 이제 다다음 주면은 이제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 반에서는 파이널 모의고사 제가 하나 제작한 거 보고 그리고 저희 반 연합반이잖아요, 사실은. 연합반에서 아이들 학교별로 테스트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다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한 번쯤은 감시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게 진짜 아이들 테스트가 맞는지. 그러니까 명분만 맞추고 실제는 아닌 경우가 저는 많을 거라고는 봅니다. 저도 왜냐면은 그런 데서 계속 충돌을 하거든요. 이 학교에 진짜로 내가 테스트를 맞춰줄 수 있는지. 왜냐면 저희 반에 지금 학교가 한 18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학교 근데 또 문제는 이 학교당 한 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저는 테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두 회씩 하다가요. 이게 퀄리티가 안 나오겠다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작업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그걸 해야 되니까 대충 만들게 될까봐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부터는 제가 서울대 수학교육과 나왔기 때문에 저희 후배들이랑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고3 모의고사 만들어가지고 강남 대성에도 이렇게 문제 제공하고 그런 팀이랑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내신 모의고사 하나씩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하고 있는 1회에다가 그 팀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1회. 그럼 색깔이 아예 다르지만 그 팀에서도 그 학교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 학교의 난이도랑 뭐 유형이나 이런 게 맞춰서 뭐 부교재나 뭐그 연계 프린트가 있다면은 그런 거 변형까지 다 시켜서 그렇게 일단은 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건 내년에도 제가 가져갈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확통 수업이고요. 요건 다 브로셔에 있는 거 캡처한 거기 때문에 지퍼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네, 1월 달에 한 바퀴. 네, 리메이크. 개념을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반에 최상위권 학생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달에 리메이크라는 교재로 개념을 한 바퀴 짚고요. 그리고 요 순서는 일단 이렇게 진행하는데, 요 이유는 아이들이 지수로그는 되게 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지수로그부터 하면은 이 수업이 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삼각함수부터 합니다. 예, 제가 어렵게 해서 아이들 집중 좀 시키려고. 그리고 2월 달에는 루틴이라는 교재고요. 요거는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1, 2월에 걸쳐가지고 개념 잡고 심화 문제풀이까지. 그래서 요 순서는 정확히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왜냐면은 3월이 되면 이제 지수로그부터 중간고사를 볼 텐데, 그때 기억이 최대한 많이 살아있게 하려고 지수로그를 2월 말 미쯤에 보면서 바로 중간고사 대비로 넘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투죠. 수투는 지금이 고1 겨울방학이니까 고1 겨울, 고1 여름, 이미 고1 여름, 고2 여름, 고1 여름에는 수투 수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미적분은 아마 많이들 고민하실 거고 많이들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선택의 영역입니다.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능을 봤잖아요, 그제 또.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보면은 분명히 과거랑은 좀 다릅니다. 과거에 발상적인 문제 위주였다고 하면 이제는 손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손을 많이 쓰는 시험이 원래 내신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내신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 수능 준비하는 거랑 직결될 것이다라고. 과거, 이건 과거에 만들어 놓은 PPT인데, 제가 수능 보고 굳이 안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수능 문제를 보더라도 요 기조는 그대로 살아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요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정리 드리면은, 결국은 저희 반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만,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은 아니니까 제가 잘 끌고 가서, 결국 저도 내년에는 저희 반에는 최상위권들 위주입니다. 요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